10년 전까지만 해도 훈련 업그레이드 일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산, 또 통산 관장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들이 막 그 쌓이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그 차원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동의서 받고, 학교에서 공문 뿌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스튜디오에 가면 KBS나 MBC나 뭐를 먼저 하냐면 제일 먼저 스튜디오를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예. 뒤에다가 이제 우리 스튜디오를 홍콩에 갖다 놓잖아요. 예. 또 홍콩에 바뀌잖아요. 예, 예. 바닥을 바꾸자면 바닥을 또 여기서 바꾸면 돼. 이 플로어에 가가지고 플로어에 우드로 탁 바꿔요. 나무 태그는. 예, 예. 저런 느낌을 다 준 거예요. 예, 예, 다 바꿔서. 그래서 스튜디오를 다 바꿔서 예. 만들어 놓은 데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스튜디오 선택하고 가서 장식을 바꿔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아이스튜디오의 프레젠테이션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딱 커지는 순간 예, 예. 교실에 가면 누굴 보려고 하니 선생님 보러 갔다면 예,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생님이 크게 나와야 돼. 집중 포커싱이에요. 예. 그리고서 이 자료를 딱 넘어가면은 자, 오늘의 강의는 방송 장비라는 것이 그동안에 방송국의 직원들, 운영자, 방송 기술자용으로 됐다 그러면 예. 이 코로나 이후의 방송 장비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강의 장치가 돼야 된다. 강의 장치다. 두 번째는 최소 12개 정도의 카메라가 들어갔다면 최고 스튜디오가 되는 거예요. 대면 학생 나오세요. 그럼 대면 학생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대면 학생이. 여기다 하면 대면 학생이 커지는 거예요. 다 이 더블 클릭으로 따닥 하면은 다시 선생님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비대면 학생이 여기 가면 비대면 학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닥 하면은 비대면 학생이. 그래서 방송국에서 복잡하게 스위칭하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마우스 하나로 여기다 해가지고 이 방송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를 여기서 한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예요. 아이스튜디오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 여기 올 때 선생님 뭐 이거 눌러서 하세요 하고 이것만 가르치면은 예, 예. 이거 쓰는 법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림 제품이 아니라 로지텍에서 나오는 평범한 프리젠터예요. 범용이지 범용. 네, 범용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 예, 예. 두 번째는 편집 없이 실시간이다. 실시간. 예, 실시간. 세 번째는 이걸 보는 수업이 과거에 파워포인트하고 선생님 보는 수업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그렇죠.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높아진다. 예, 예. 이 방송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하는 강의실에 와서 파워포인트 따로 선생님 따로를 안 보고 시선이 분산되지가 않아요. 예. 저 화면마다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예.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모든 학생이 동시 눈 맞춤이 일어나는 방법의 기술이에요. 그렇지. 예. 그럴 거 아니야. 예. 저걸 보는 학생은 미국에서 보든 중국에서 보든 교실 안에서 보든 전부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이 일어난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강의를 한 수업은 녹화되기 때문에 그날 안 봐도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실에 가는 수업은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MIT 스탠퍼드에 있는 그 유명한 선생들이 한 강의는 전부 녹화가 안 돼 왔어요. 이거를 변화시키는 아이스튜디오를 만든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강의를 많이 해주시다 그래요.